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경매 한경진 경매학원에서 서울에 유명하신 포 디자인의 문지현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내용은 최근에 8월 1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농막하고 농촌 체류용 쉼터 그리고 전원주택의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얽힌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전반적인 관해서 우리 강남에서 최고 포 디자인의 대표로 계시는 문지현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멋진 특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청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포 디자인 대표 문지현입니다. 저희 포디자인은 건물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발표 이후에 8월 1일자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농막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나 그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이제 설명해주는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식회사 포디자인 제가 문언니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칼럼으로 제가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포디자인 그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 기업은행이나 각 그 SK텔레콤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특히 저희는 리모델링에 좀 특화된 회사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인테리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건축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토탈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대해서 디자인 쪽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리모델링의 강점인 회사가 되었고요. 그 밖에 부동산 개발이나 그리고 건축은 사실은 건축법에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입지나 뭐 이렇게 외식 창업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 나가서 그런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복이 많아서 큰 공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3사 공사를 많이 했고요. 뭐 신라호텔이라든지 호텔 공사나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제가 디자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카드나 뭐 청담동 뭐 이런 쪽으로 네, 신세계 강남점이나 이런 프로젝트 훌륭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디자인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성장해서 법인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 서울시 사회주택 리모델링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많이 성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청년주택 그 사업을 진행했어요.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그래서 그때부터 한 7년 정도 됐네요, 벌써. 그래서 염창동부터 여기 보시면 요 아래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그 모텔로 리모델링한 사례인데요. 나중에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호점까지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 기업인상 리모델링 부분이나 그런 상을 이제 뭐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주로 시행 개발 프로젝트도 이제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일 문헌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 리모델링 세미나나 그다음에 이런 학교에서 건축가 요즘에 직업군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건축가 인테리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행복한 집테크라고 가장 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행크나 이런 경매 학원이나 그리고 신세계 문화센터나 이런 쪽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L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건물을 매입할 때 이거에 대한 출구 전략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신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가치를 높여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농막과 그리고 농촌 체류형 쉼터 이번에 발표된 거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그냥 쉼터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농어촌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신고나 이런 건 상관없이 이제 이동식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농막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8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쉼터로 내가 바꿔야 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또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조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아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쉼터로 했는데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이게 주택으로도 이걸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정리해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쉼터가 발표 나오면서 제가 요점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첫 번째 농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농막의 용도는 농사를 짓기 위함이에요. 모든 그 대지나 뭐 농지나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용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막은 어떤 것이냐 정의를 내리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자재나 농기구, 수확 농산물을 보관하는 농업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이제 용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할때 여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휴식하는 시설이지, 주택으로는 이용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숙박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농막에서 잠깐 이제 뭐 자거나 어떤 난방이 되거나 거기서 취사한다는 거는 그 불법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허용 면적은 농막이 땅에 닿는 면적이라고 해서 최대 20 평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략 6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시설도 이제 농막 전체에 포함됩니다라고 아래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진입로나 바닥 포장을 제가 만약에 했다 하면은 그것도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6평 이상이 되면 다 불법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크나 테라스나 처망 이런 것도 다 이런 면적에 포함되고요. 화장실, 정화조, 연못, 잔디시재 등 농업용 외의 시설 전체가 내가 무엇을 했으면 여기 안에 면적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면적이 20 평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오바가 되면 결국에는 이게 불법 농막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보시면, 보통 농막을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배치도라는 것은 내 농막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게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평면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평면이 나와 있는 그런 도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도면을 제출하고, 그리고 만약에 타인의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일 경우에 인간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서를 확인해서 우리는 농막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던 건축법, 농지법의 조항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이런 저희가 여러분들도 뭐 민법, 상법 여러 가지 법규가 있는데 건축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거고 또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정 불법 농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불법 위반 사례인 경우는 어떤 것인지, 내가 아직 그 불법적인 통보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 그러니까 신고나 그런 거에 의해서 불법 농방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이나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리며 그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막이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바다 콘크리트 타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격이 농지이기 때문에 이 타설이 깔리는 순간 농업의 성격이 없는 거죠. 밭을 일구거나 농산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설하면은 안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 면적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초과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불법 사례이고요. 옆에도 농지 기준 면적 초과, 앞에 뭐 자갈을 깔거나 어떤 면적을 사용하면 역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크나 이런 부분을 깔았죠. 데크도 역시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건 설치 자체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잔디나 조경도 여러분 많이 심잖아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양의 어떠한 모양의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주거 용도, 용도가 농지여야 되는데 아까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창고의 그런 개념이나 쉼터의 개념이지 내가 거기 잠을 자거나 뭐 숙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이나 잔디 식재 등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건축법과 농지법의 조항에 의해서 불법이 되니 이런 농막 설치 시 꼭 이런 규정을 지켜주세요 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발표들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농막이 있는데 그거를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양성화를 해줬어요. 기존은 왜냐면 내가 이제 농사를 땅을 대출,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기존에 농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이렇게 쉬거나 뭐라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하면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양성화 제도를 요번에 24년도 8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불법 농막을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기존에 아까 말씀 앞에서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연면적 20평배 이하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데크나 정화조는 면적에 포함시켰죠. 근데 요번에 개선된 내용은 별도로 해줬어요. 그래서 기존 농막을 갖고 계셔도 그 이번에는 데크나 정화조는 이제 합법화를 해주겠다, 양성화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농산물 저도 뒤에 가면 제가 저도 양평에 조그만하게 약간 농사를 졌는데요. 거기서 뭐 깨라도 뭐 말리려면은 뭐라도 뭐 콩을 따서라도 뭔가를 하려면 이런 공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데크나 정화조는 별도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게끔 기존 농막에도 이런 거를 양성화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한 면 설치 허용 가능하게 해줬고요. 왜냐하면 차가 된 농지에 되는 순간 이건 용도가 주차장이 돼버려서
그래서 차도 될수 있게끔 주차장 면도 한 면에 의해서 설치를 허용해 줬고요. 그 대신 이제 농지 대장 등재는 의무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올 12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예 기간 3년이니까 24년이니까 25, 26, 27 이렇게 3년 안에 불법 농막을 처분하거나 양성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도 농막을 뭐 컨테이너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이런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보시면은 저는 코스트코에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이제 구들장에 이런 농막도 요즘에는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예전에 뭐 구들장 이런 거나 황토나 이렇게 건강을 위한 농막들도 요즘에는 많이 다양하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짠 제가 양평에서 저는 5도 2촌을 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4도 3촌을 할까 저도 이제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힐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얌전한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뒤에 잠깐 제가 농사 짓으면서 좀 히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양평에 내려가서 농사 짓기 전에 그 귀농기촌 170시간을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농업 박사님 훌륭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나 그리고 특용 작물에 관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자 대표로 뭐 트랙터를 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이런 것들은 여자는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트랙터는 안전하게 웬만한 운전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이런 곳은 땡볕이라 어디 그늘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막 30도 넘어가고 막 열대 힘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앉아서 농사를 지면 그 밑에 온도는 30도가 아니라 한 40도, 50도 넘어간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서 막 쓰러지시거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의 그늘막 개념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네,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차고로 천막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시에도 임시 천막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태풍이 오니까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고정,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해놓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자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작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가면 사실은 인사는 잘해야 되고 항상 어르신한테 인사도 잘해야 되고 다 어울리는 네, 그렇게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한테도 뭐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농사도 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밭에는 감자가 참 맛있고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양평에 갔다 오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풀가에 여러분들 너무 공감하시죠? 풀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풀을 보면서 얘를 풀한테는 제가 웬만해서 싸움에 대해서 접은 적이 없는데 풀한테는 진짜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이렇게 풀을 매야지만 제가 이제 강화수무 김치를 한번 담가보고 싶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요. 뭐 모양이나 이런 상태들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친환경의 순무김치를 제가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배추나 뭐 이런 토마토나 이런 것들 심으면서 이렇게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일들을 다 이렇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한 예로 그 어떤 연예인분인데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농사나 원예로 다 치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비료들도 저희 어르신들이 주셔가지고 농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작년에는 토마토를 몇 그루 안 심었는데 정말 몇 박스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땅에 이 풀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대추, 방울, 토마토를 또 심었어요. 골고루 색깔별로 좀 이쁘게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역시 고추 농사더라고요. 고추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심으면서 자랄 때도 쓰러지지 않게 대두해주지만
거의 농약을 일주일에 한 번을 치지 않으면 얘가 병이 들어가지고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이제 고추를 많이 따는데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거를 말리고 뭐 빻고 여러 가지 공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으로 시원한 고추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꽃밭 같은 것도 맨 처음에는 농사를 많이 포지션을 많이 했는데 점점 꽃밭에 좀 편하기 쉽고 뭐 보기도 즐겁고 그래가지고 꽃밭도 많이 가꾸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꽃은 아이리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름은 유명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 꽃이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포디하우스라고 저희 임대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꽃다발도 선물하고 그 공간에도 예쁜 꽃을 이렇게 꽂아놓는 즐거움도 컸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짓다 보니 그 농막이 필요했고 농막에서는 이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농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쉼터를 설명해 드리고 그거의 차이점과 뭐 그런 거를 이제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농촌 체류와 쉼터는 농민축산식품부에서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도입 시기는 올해 12월부터 이렇게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이게 쉼터를 도입한다고 얘기했고요. 아까 3년 이내에 양성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도입 형태는 여기 보시면 임시 숙소입니다. 아까는 농막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아니었죠. 그냥 그 휴식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잘 수 있게끔 숙소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 시설로 자리매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취지는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80%는 농촌 체험용 주거시설에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의해서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쉼터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면적은 농막과 달리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기간은 최장 12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공간에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토지나 내가 살고 있는 농지를 보시면 여러분 농지가 뭐뭐 속하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점,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농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 내 땅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려면 여기 보시면 토지이음이라고 토지이용계획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열람을 하면 내 토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또한 이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무슨 지구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방제지구, 그 다음에 급경사지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대책법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 수질 기준 적용 지역과 여러 가지 이런 지역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제한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각 조례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입지가 어떤 입지는 되고 어떤 입지는 안 된다는 거. 농막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규제를 줄였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농막을 양성화하고 개선 보완하는 그 숙소의 개념으로 봤고요. 그리고 데크나 정화조 시설이 허용이 됩니다. 그 농막 같은 경우 정화조 시설이 안 됐죠. 그래서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한면에 안에서 주차장도 허용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제가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분도 계시고 또 내 땅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가 궁금하시다 하면은 이쪽에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쉼터는 도시내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라는 말이 붙었죠? 임시 숙소입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는 아까 33 해배 이하, 그러니까 대략 10평 이하로 정리가 됐고요. 데크나 정화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처마 외벽, 처마는 이렇게 이 밑에 보시면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 그림이 있죠? 지붕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처마라고 하죠. 그래서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입니다. 외벽 중심선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벽면, 이 보시면 벽면 끝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벽체 두께가 200이다. 예를 들어서 200이다 하면은 벽체 중심선은 100, 100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부터 1m예요. 네. 그래서 요 가운데 중심선에서 1m를 허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 네,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긴 면, 거의 뭐 저희가 직사각형으로 주로 평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짧은 면, 긴 면 있죠. 여기 보시면 긴 면에 요 면적이 1.5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한 면에 허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농의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농사를 지어라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나 이런 부지는 그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해 두 배의 면적을 얘기를 했고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농 활동의 의무는 꼭 필요하다. 아까 제한 지역 여러 가지 많았었죠. 그런 분기 위험 지역 등의 설치는 제한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농지가 이런 제한 지역에 속한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내가 기존의 농막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쉼터를 전환을 해야 할지 아니면 꼭 쉼터를 전환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농막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쉼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럼 이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쉼터를 꼭 전환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기존 농막을 양성화하여 농막으로만 유지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아까 그 양성화로 데크 설치해주게 했고 정화조도 해주게 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쉼터의 지금 현재에 대한 그 기한에 대한 단점은 전환기간 3년 내에 이제 양성화를 두기로 했는데 최고 12년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농막은 건축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3년마다 연장이 되거든요. 쉼터는 12년 현재로는 발표는 12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 방법들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하다 하신 분은 기존에 있는 농막을 좀 편리하게 이렇게 바꿔서 네,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게 그 상황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괜히 쉼터로 해가지고 또 비용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쉼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히 기간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쉼터는 최초 3년, 네, 3년이 지나고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3회까지, 그래서 총 12년까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한 지역이 있고 특히 여기 중요한 부분은 도로가 접혀야 됩니다. 내가 농막이 있는데 나 10평 넓게 쓰고 싶어요. 근데 무조건 또 쉼터로 무조건 전환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만약에 없으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로도 소방차하고 응급차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도로가 있더라도 농로가 한 1, 2m밖에 경운기 정도밖에 지나가는 것만 있다면 좀 소방차나 응급차는 차량 통행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쉼터는 일단 사람이 거주를 한다. 임시적으로라도 거주를 한다는 전제조건에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소방이나 이번에 또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소방이나 응급차 정도는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꼭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농막이나 쉼터를 할때 평면 농막보다는 이제 평면이 이제 그래도 내 공간이 10평 정도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거를 공간을 정리를 할까라는 기본 평면도를 한번 이제 예시를 해줬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출입구 같아요. 데크 아까 1.5 이하로 데크 깔수 있다고 했죠. 한 면에 한해서, 그러니까 긴 면에 한해서 깔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가 전실이 되겠네요. 여기가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네, 여기 실내 공간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간을 거실로 쓰겠고, 이쪽에 기존에 농막 같은 경우 가스레인지가 안 되는데, 네, 취사시설이나 이런 가스레인지도 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런 팬트리라고 창고 놓을 수도 있고 서브 주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정화조 시설이 안 되는데 정화조도 되고 욕실까지도 될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평면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숙박에 대해서 임시 거주 시설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방 있는 공간에서 총 이제 10평으로 이렇게 평면을 제안한 그런 평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보충 건축물 높이가 1층은 4m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m, 뭐 5~6m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4m 미만 정도의 그런 공간이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좀 궁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칼라링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쉽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주차장이고 B가 체류용 쉼터예요. 그러니까 A, B를 다 더한 이 노란색 칼라의 두 배의 부지가 총 부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 등을 모두 합산한 곳에 두 배의 면적, 이런 빨간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거가 한 15평 정도 된다? 그러면 내 부지는 30평이 넘어야겠죠, 최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가 쉼터로 정리하면 쉼터로 전환할지, 기존의 농막을 쓸지, 아까 쉼터로 안 되는 부분이 여기 보면요. 도로가 없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나는 아예 쉼터로도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땅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도로가 4m 뭐 소방차 이렇게 몇 m를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할지 디테일한 거는 12월 안에 그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내가 도로가 없거나 좁은 도로인 경우에는 기존 농막을 유지하고 뭔가가 이제 단계적인 방향을 또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쉼터를 내가 했을 때그 대신 데크나 정화조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아까 농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기존의 농막과 불법 농막의 어떤 부분이 불법적인 요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농막이 있고 이번에 8월 1일자로 발표한 쉼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내가 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농막으로 기존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잠깐 쉬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을 받았습니다. 쉼터를 복층으로 좀 쓰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복층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1층 기준으로 4m로 봤을 때, 내부 천정고라고 하죠. 높은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그 천정고를 봤을 때요. 그 안에, 여러분 오피스텔 보면 복층형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것도 한 계층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요즘에 그런 평면 구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시면. 내가 이제 침실 공간을 위로 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1인이나 2인 정도 하는 공간에서 많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이 요즘에는 많진 않지만 아이들이 혼자나 아니면 2명 정도 이렇게 4인 가족이 있는 경우는 복층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아마 그 1층 평면에 한50% 이상은 비용은 들지만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보충형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층은 별도로, 요즘에는 또 그런 식으로 평면 구조를 많이 해요. 2층에는
게스트를 올라가는 방향이나 아이들이 그 공간을 따로 주면 아이들은 또 조그맣고 낮은 공간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간을 또 꾸며주면 또 요즘에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팜핑이라는 거가 유행을 해요. 그래서 팜핑이라는 거는 캠핑 플러스 팜팜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잖아요. 팜 플러스 캠핑이라서 팜핑인데 그거를 체험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자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나 여러 가지 네, 친환경적인 그런 농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배울 게 많잖아요. 요즘에 도시에 정말 여러분도 보시지만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남에서 일하면서 아, 요즘에는 뭐 너무 날씨도 덥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쉼터에서 복층을 꾸며준다면 아이들은 너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층형도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냥 식구나 이렇게 활용도에 따라서 되게 잘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그런 공간 구조도 나오고 쉼터에 대한 디자인도 제가 또 해서 여러분들 다시 또 제안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는 농막, 두 번째는 쉼터, 세 번째는 주택인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농막과 차이점이 뭘까요? 주택의 차이점은 농사의 의무가 없다. 농막과 쉼터는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영농의 의무가 있잖아요. 주택은 전원주택은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막 풀 메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풀독도 오르고 벌레한테도 물리고 정말 되게 심한 모기 같은 거는 쏘면은 진짜 구멍이 뚫려가 피까지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막 진짜 험난하거든요. 땡볕에서 막 이래야 되고 근데 나는 굳이 농사를 짓기 싫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 짓고 살아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주택을 짓을 때 우선 규모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건축 신고에 해당되는 게 있고 건축 허가를 내는 게 있어요. 그 집을 짓을 때 어떤 건 신고고 어떤 건 허가일까 궁금하시죠? 그 기준은 크게는 이제 여기 보면은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으로 시작해서 다 법으로 끝난다고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 신고로 가능합니다. 약 30평 미만은 건축 신고만 해도 주택으로 네, 지을 수가 있는데요. 차이는 크게는 일단은 신고해서 들어가면은 규모도 작고 그리고 감리비도 감리자를 저희가 선임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당연히 감리비도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주택을 크게 해서 허가로 가는 것도 바람직할지 않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사실은 제가 뒤에 봐도 이제 양평에 제가 설계한 부분들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신고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어떤 주택의 규모를 몇 평 정도가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신고로 갈지 허가로 갈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건축 신고로 할지 허가로 갈지에 따라서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났고 감리비 유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리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양평에 저는 그 토지가 아까 그 토지 이음에 대한 성격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그 토지는 농지는 아니고요. 대지예요. 아무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저희는 청년주택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이 저희가 이런 밭도 빌려줘서 영농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쪽 임대로 좀 저희가 설계를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요. 각 층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그 임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평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기획이나 기획 관계에서 이거를 면적은 어떻게 할지 뭐 용도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의 규모나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요. 신축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집을 짓는데 일반 주택으로 할지 농어촌 민박으로 할지 이렇게 주택의 용도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주택을 그냥 놔두 살고
또한 그 임대를 줘서 수익성으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은 여러분 그 농어촌 민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출입구가 뭐 따로 있으면 이건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농어촌 민박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주택은 저 양평에도 서울 못지않게 왜냐하면 시골에는 전세 수요가 많지 전세로 놓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세에 대한 주택이 많이 부족해요. 공급이요. 그래서 수요는 많고요. 그래서 그쪽 주택 시장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농어촌 민박은 숙박에 대해서 여러분 펜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어비앤비나 이런 야놀자를 통해서 이런 숙박에 대한 수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나만 쓸 것인지 그러면 작겠고 내가 좀 더 내 땅에 여러분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잖아요. 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건폐율은 항공으로 봤을 때 내 땅이 보이는 그 면적 정도예요. 그 건폐율이 있고 그 다음 연면적이라는 거는 용적률 그걸 말하는 건데요. 바닥면적, 총 바닥면적이 합계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각 땅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양평의 땅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에서 아까 앞에 보여준 거기에 맞게 설계 구성이나 기획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일반 주택을 할지 아니면 내 용적률은 연면적을 다 쓸지에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 그런 성격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먼저 본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노후에 이런 숙박 형태를 임대를 줘서 숙박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이런 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주택을 어떻게 용도를 할지에 따라서 기획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요. 주택에 대해서 신축 절차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차분차분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용도나 규모를 기획하는 성격에 대해서 기획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설계가 들어갑니다. 계획 설계는 평면에 대한 주로 레이아웃 형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을 많이 뽑거나 이런 수익하고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최대의 건폐율, 최대의 저희가 한 20평 정도를 쓸 수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룸을 몇 개를 만들까, 뭐 어떻게 할까에 대한 레이아웃이 이렇게 배치가 필요한 그런 설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 있는데 내 땅이 여러분들 봤을 때 땅을 살 때 보면은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정확하게 이 경계 측량, 내 땅 옆에 뭐가 있지 이런 경계 측량과 또 전체 면적이 한 뭐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한 그 중에 잘라서 200평을 또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그 토지 분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여러분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면은 건축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본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사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내가 뭐로 할지, 건물 외장을 그냥 벽돌로 할지 아니면 사이딩 그런 걸로 판넬로 할지 페인트 도장을 할지 여러 가지 자재는 내가 어떤 도어를 쓸지 창호는 뭘 쓸지 그런 설계가 디테일하게 나와야지만 여러분 공사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대략 어바웃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에 대한 감을 위한 공사 금액이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나와야지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나오면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동시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 밑에 보면은 개발 행위 허가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농지나 임야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할 때 그 토질 형질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 에다가 의뢰를 해서 땅의 그런 형질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농지를 내가 대지로 주택을 하면 대지로 바뀌거든요. 바꾸겠다라는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들어가야지 예전에는 따로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건축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신고해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공사를 할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몇 억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공사가 하다가 여러분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반드시 세 가지 그 증권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급금 이행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선급금 이행 증권이라는 거는 공사를 할 때 미리 여러분 계약금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먼저 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급금 이행 증권이면은 이게 증권 보험에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돈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급금 이행 증권과 그다음 계약 이행.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그거를 보상해주는 그런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자이행 보증증권이라고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집이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시공사가 하자를 처리를 안 해줘. 그럼 저는 어쩔 손해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자이행의 보증증권을 저희가 보증보험 그쪽에 통해서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하고 계약할 때는 꼭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증권을 꼭 요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은 많이 오늘 얻고 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 및 계약. 아까 그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감리자 지정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단독주택은 기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그 성지건축사 사무소인데 성지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맡겼다 하면은 단독주택은 설계가 저희가 감리를 할 수 있어요. 감리자가 될 수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해당 건축의 그 관계자가 거기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저희 맘대로 또 감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가 그분하고 감리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이게 건축허가나 신고가 되고 이렇게 쭉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착공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승인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하고 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공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직영 공사라는 거는 건물주가 직접 시키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건축학교를 다녀서 본인이 직접 이거를 주택을 지으신 분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정화조 필증이나 전기 상하수소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화조가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이제 제주도 저희가 이제 출장 나와서 그런 부분을 일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끌어오는 데가 너무 멀고 상하수도도 멀고 이러면 물론 이제 지하수를 파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수도나 이런 부분들도 내가 그런 입지 집 주택과 내 주택과 그런 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그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준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준공이란 용어가 지금은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사용한 거를 승인해 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금을 내야겠죠? 네, 건물을 지으면.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목이 이제는 대지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드디어 네, 건물을 이제 사용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 사용을 시작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은 하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택을 짓게 됩니다. 이거는 농촌 주택이 아니라 또 서울에도 집을 질 때도 거의 이런 신축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여러분 아까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보증보험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퀴즈를 하나 낼까요? 네. 근데 앞에서
순서 중에 빠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보이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인테리어 설계 부분이 빠졌어요. 여러분, 집질때 가장 빼먹기 쉬운 게, 이거 다, 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뭐,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에는 인테리어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이제 함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딱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는 저희 포지션이 아닌데요, 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하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 도면에는 노멀한 설계사는 건축, 전기, 콘센트나 위치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분은 천정형 에어컨을 하실 수도 있고, 스탠드형 에어컨을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에 또 거실에 스탠드를 놓고 싶은데, 여러분, 그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에 콘센트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축 그 벽면을 다 까서 노출을 하면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시 기존의 벽면을 까서 선을 매입을 연결을 해가지고 콘센트를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사비가 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 설계는 앞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맨 앞에. 맨 앞에요? 네. 여기 보면 여기 건축 설계 본 설계 단계 있죠? 이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뼈대는 이제 건축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나는 뭐 밑에 지하는 뭐 영화관을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 직업군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내 인테리어를 반영해서 건축 설계랑 같이 해야지만 여러분 이제 공사할 때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는 본 설계, 건축 설계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설계가 나오면 여러분 아까 시공사 선택할 때또 어떤 시공사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건축만 하고 어떤 회사는 인테리어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집합되는 부분, 건축이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교집합되는 부분은 다 건축주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견적 낼 때도 어떤 부분이 빠지는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가 인테리어에서 만졌어요. 그러면은 건축한 시공사 그걸 책임을 져줄까요? 책임 부분에 대한 그런 범위에 대해서도 되게 애매해질 수도 있고 서로 핑계 댈 수도 있고 난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AS를 받아야 돼? 막 되게 난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인테리어랑 네, 건축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세금이 절감된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건축은 제가 그 서초동에 사옥 지을 때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세금을 낼 때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건축은 취득세에 포함이 돼요. 내가 이 건물을 이제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얼마큼의 세금을 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들은 비용입니다. 내가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절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인테리어 나중에 비용이 실질적으로 1억으로 정리하는 거랑 2억에 대해서 포지션을 넣은 거랑 세금 차이는 당연히 나겠죠. 그러니까 1억을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2억의 비용을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낼 취득세는 당연히 경비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세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여러분 집을 짓거나 이럴 때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나 설계나 이런 세금이나 그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증빙을 해줘서 자료를 제출해 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차감되는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동식에 대한 부분인데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 한 드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농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쉼터와 주택은 여러분,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가 쉼터를 할지 또, 그냥 제대로 지을까, 집을?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쉼터도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 6천,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12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좀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나는 좀 더 넓은 평수로 아까 라이프 스타일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그냥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택으로, 이왕 어차피 할 거 내가 쉼터는 여러분 아까 차이점이 임대나 이런 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택은 숙박이나 임대도 가능하니 어차피 거기에다가 조금 돈을 들여서 아예 제대로 된 주택을 넣어서 수익성 주택으로 그냥 내가 농사도 안 지으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보시면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요. 그 이도 저도 싫다. 네. 아, 나는 뭐 이렇게 신고도 하기 싫고 다 싫다. 이러면은 여러분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네 번째. 네, 이동식으로. 가설물인데 바로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는 바로 뭐 해체가 가능하잖아요. 온실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은 다 이동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라반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형태의 인터넷 보더라도 뭐 중고 카라반도 있고, 네, 아주 비싼 카라반도 있고 요즘에 너무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전시장 가면요. 그래서 신고에 없이 난 프리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필요 없습니다. 이동식으로 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약간 미래형 카라반이라서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그 FRP라고 아예 그냥 이거는 완전 방수도 다 되고 이런 자재로 아예 틀을 짜서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그런 카라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 TV에서 바퀴 달린 집이라고 보셨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타이니 하우스라고 이런 허가 규정들이 아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인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네, 바퀴 있죠. 그러니까 집의 형태지만 바퀴가 있으면 트레일러 그 규격이나 이런 기준들이 외국엔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아직 접목은 안 됐지만 이렇게 바퀴가 달리면 집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 이동식이라고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집의 형태지만 이런 바퀴 달린 집의 타이니하우스의 형태도 있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있거나 내가 뭐 캠핑족이다, 캠핑을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팜핑, 네, 여기 보시면은 팜하고 캠핑하고 네, 플러스된 게 팜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요즘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팜핑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딸아이하고 이런 캠핑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농촌 체험, 뭐 캠핑에서 활성화도 시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양평이 현장인데 보면은 여기 불멍, 저희 딸이 불멍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시골에는 뭐 농작물 태울 게 되게 많아요. 그거 태우면서 뭐 고구마나 방 위에다 구우면서 이렇게 뭐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저는 몰랐어요. 겨울에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열에 있으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죽었길래 왜 그러지? 그래서 원인을 못 찾았는데 여러분 불 옆에 나무를 두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밤에 벌레 자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캠핑을 좋아하는 저도 자연인 스타일이라 네, 거기에 이제 노을이 지는 모습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그 딸하고 낚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거기 양평에 저희 부지는 노을이 지는 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하는 느낌으로 차박도 하면서 낚시도 하고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이런 것 때문에 뭐 캠핑도 하고 농촌에서 5도 2천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불타는 노을, 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농막과 두 번째 쉼터와 세 번째 주택과 이도저도 네, 신고 없는 네,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이동식 주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네, 이런 뭐 팜핑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농막과 쉼터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최적화된 게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게 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 토지도 각 사람마다 틀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기존에 농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차이는 뭐고 장단점이 뭔지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농막과 쉼터의 차이는 일단 도로가 없으면 쉼터는 안 된다. 그냥 농막으로 기존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8월 1일자 발표에 의하면 농막에 양성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화조라든지 아까 그런 데크라든지 가능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땅은 그런 농막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쉼터로 네, 더 넓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쉼터로 해가지고 네, 그거를 10평 정도 공간이 더 생기는데, 그 가족도 많은데, 좀 넓은 쾌적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평면도 보여드렸죠? 그런 쉼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쉼터로 갈지 주택으로 갈지 또 고민이 되잖아요. 쉼터도 최소한 5천, 6천, 뭐,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은, 여러분, 주택이잖아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돼요. 내가 기존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픈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농촌 최루형 쉼터는 임시 주거의 형태를 허락해 주네요. 나 그래도 나그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나 쉼터로 있을래. 예. 그런 분 같은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거 너무 싫으시면 그 쉼터로 해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 쉼터로 하시고 나는 뭐 상관없고 뭐 이거를 주택으로 1주택자로 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수익성 임대나 이런 사업으로 할수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네, 그렇게 하면 주택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 2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주택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영농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도 저도 나는 싫어 나는 자연인으로 살 거야 라는 프리한 이동식으로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신고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뭐 카라반이라든지 뭐 타이니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팜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네 가지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D 디자인이라는 이제 대표 회사가 2008년도에 제가 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4D 궁금하시죠? 예. 그러니까 2D는 여러분 제가 건축인이잖아요. 2D는 네, 선을 얘기하죠. 원은 점이고 2D는 네, 선 네, 얘기하고 3D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면 점선면 공간이거든요. 입체요. 그다음 4D는 2008년도에 4D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건물에 식 플러스 시간을 네, 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D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좀더 명품 같은 건물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4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를 제가 준비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생각으로 되고 뭔가가 될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현실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벌써 20년이 넘게 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디자인과 여러 가지 시공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그런 조건들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런 상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카톡으로 주시면은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네, 제가 상담 답변 드리고요. 블로그에 이제 글이나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예전에 세미나나 이럴 때는 제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두 분에 한해서 네, 상담을 받아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두분 선착순으로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제가 했던 그런 양력들이고요. 지금 아까 그 건축 과정이 많았잖아요. 기획부터 본 설계부터 뭐 시공사 선별하고 여러 가지 증권도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나는 너무 복잡해 이러신 분들 당연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 개발 같은 경우는 PM 회사가 있어요. 근데 개인의 시형 내가 뭐 어떤 이제 빌라를 짓거나 이럴 때는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회사가 어렵거든, 개인 시행은. 그래서 PM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전체적인 시행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PM 업무를 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집 짓는 것처럼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나 여러 가지 시장 조사나 어떤 MD 계획해서 어떻게 내 땅에서 최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 하드웨어 건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임대나 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획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어떤 법률적이나 세부적인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그 프로젝트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생각으론 돼서 이렇게 시행해서 지으면 당장 분양이 될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계사가 가장 좋은 설계는 건축사가 가장 설계를 잘 베풀 것 같지만 시행사 대표님이 가장 설계를 잘하셔요. 왜냐면 거의 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느낌이나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디자인이 저에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럼 여러분 사업할 때 이제 사업비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대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과정이나 캐시플로우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나 인허가 관리, 평면은 어떻게, 그럼 인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내일 수업일 때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건축사 분들도 어떤 건축사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평면을 잘 뽑는 건축사가 있고, 이거는 이제 농막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업 계획을 할때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허가를 잘 내시는 건축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진짜 디자인을 너무 멋있게 건축 대상 받으신 그런 건축사님 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구기지 매입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허가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허가를 잘 내는 건축사님한테 꼭 의뢰를 해야 돼요. 디자인하고 상관 또 어느 정도 있지만 잘 뽑은 디자인이 필요 없고 나한테 맞는 설계사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해야지만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사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시공사도 다 해야 되고 뭐 인허가 관리나 이런 부분들 설계가 네,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시공사 부분 있잖아요. 그세 가지 증권 받는 부분과 여러분 최소 비교 견적 받으시잖아요. 두 군데, 세 군데 받으시면 금액이 소초동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 견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견적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FM으로 정리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 낮게 넣고 나중에 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견적서를 넣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리는지 장단점들을 분석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고 추가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 업체를 누구를 선별할지, 그래서 ABC 비교 견적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게 정상적으로 그 공사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약 재결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할 때 품질이나 공정도 봐야 되겠죠? 이게 보면 여러분 자재도 되게 다양해요. 철근도 다양하고요. 어떤 분은 진짜 안 되겠지만 중고 철근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면 소비자들은, 진짜 이게
보기, 아, 예쁘다, 뭐 이런 거고, 창문이 크네, 안에 작네, 이런 걸 보시지, 그 기둥 안에 철근이 몇개 제대로 넣었는지 이런 거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갖고 정말 장난질하는 업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품질을 제대로 썼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구조를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시방서라고 이렇게 공사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시방서대로 잘그 양생이라고 말리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했는지, 특히 겨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크랙 가고 하자하고 이런 것들이 양생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품질이나 기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준공이나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빨리 임대를 채우고, 저희가 재기동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리모델링이었어요. 뼈대만 놓고 다 바꿨는데요. 공사 이제 한두 달 기간 내에 입주자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선입주를 채우면 그 건축주 입장에서 어떡해요? 비용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네, 선 계약하고 후준공하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가장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걸 미리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 건물에 대한 계획이나 또 출구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이나 이런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PM이나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강의 중에 되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각 개별이 틀리고 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문 주시면, 네, 제가 늦더라도 꼭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또 계셔. 네, 오늘 우리 서울에서 포 디자인의 문지현 대표님을 오늘 초빙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년 8월 1일부터 이제 농촌 채용 쉼터가 새롭게 탄생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올 12월 달에 시행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 채용 쉼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포 디자인의 문지현 대표님과 연락을 좀 취하셔가지고 농촌 채용 쉼터나 전원주택이나 그쪽에 아마 지금 20년 넘게 업력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저도 뭐 이관용 건축사만 잘 알았는데 오늘 새롭게 우리 문지현 건축사님이 더 실력도 뭐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포 디자인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우리 문지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